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기호 2번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열심히 대통령. 능력 있는 윤석열 2번 새롭고 여러분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찾아갈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행복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증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펼쳐낼 사람,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 국민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내가 원래 동대문 축구장, 야구장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에 여기 그 가까운 보문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여기 야구장에 아주 주구장창 맞습니다. 근데 이 야구장을 없애고 여기에 DDP를 만들 때 저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이거 할 때 비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곳이 서울의 아주 멋진 명소가 됐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민주당 정권 5년을 겪으시면서 참 여러분들께서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나오신 것은 그래도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주택 문제라고 하죠. 집값이 너무 치솟아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세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퇴직하신 분들 이제 지역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은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이나 우리 청년들 집 장만하는 거 이제 꿈도 못 꾸고 또 세 들어 살라고 해도 집값이 오르면은 전셋값이나 세나 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뭐 주택 정책을 28번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이고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전임 시장 때부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다 틀어막았는데요. 그 이론적 근거가 그 이 정권에 들어와서도 그
이 정권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전부 입안한 그 김수현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은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 기반이 이탈하게 되고 보수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기 집을 못 갖게 하려면 새 집을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국민들의 다른 모든 생활 수준들이 올라가니까 또 일터도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집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틀어막으면은 공급은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반 그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그전에는 한 몇 년, 10년 열심히 벌고 저축하면 내 집 장만을 했는데 이거는 뭐 20년, 30년을 벌어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새값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새도. 네. 그리고 서울만 이러느냐. 서울을 이렇게 틀어막아버리면은 이게 수도권으로 해서 전국 대도시로 마치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제가 유세 다녀보면 안동 뭐 이런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다 올라가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집을 팔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좀 서울 근교로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차액도 좀 가지고 좀 돈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집을 팔면은 뭐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때립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집이 몇 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분의 한 채 두 채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아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아니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주택이 나옵니까? 나라에서 임대주택 줘갖고 저거는 임대주택이다 이러면 거기 사람들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들 사이사이에 임대주택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니 국민들 중에는 아직 저축을 하고 있지만 내 집 살 형편까지 안 되면 임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주택자가 임대놓지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임대놓습니까? 여기다가 보유세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때리면은 이게 결국은 다 전세값으로 월세로 다 이게 전가가 되잖아요. 그럼 어려워지는 게 서민 아닙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니까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집값이 또 천정부지입니다. 이게 보유세, 양도세,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 이 틀어막아서 이 국민들을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집을 살려는 분들도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새 들어 사는 분들까지 허리가 휘어지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국민들이 자가 보유자가 되면 민주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 책 보십시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의 기초가 된 철학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이고 자기들은 서민과 약자 정당이라는데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뒤집어서 말하면은 자, 국민들의 자가 보유가 많아지면 민주당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다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집도 많이 짓고 또 양도소득세도 낮춰서 매물도 많이 나오게 만들어서 국민들 다수가 자가보유자가 되게 만드는 정책이 바로 국민의힘의 주택정책이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한테 누가 유리합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이 부자 정당이고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는 건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다 드러났고요. 저는 정치는 제가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지만 제가 이 부정부패 사기 뭐 이런 거 하고 수십 년 싸워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면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대번에 압니다. 저는 정치 진영 이런 거 안 따지고 저 여러분들이 정부를 맡겨주시면 우리 당이나 윤석열 정권 안 따지고 국민에게 이익되는 게 뭐냐 딱 그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지 그거 제가 딱딱 가려내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제가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아니, 공부 다 배우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임금 근로자, 노동자가 한 2,500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성 노조가 대변해주는 노동자는 한 100만 명 남짓 됩니다. 4%입니다. 4%.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은 이 강성 노조를 자기들 전위대로 세워서 아주 선거운동 할 때 보면 이게 하나의 정당입니다. 이 강성노조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강성노조고 강성노조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주 전면에 나서서 상대방에 대한 마타도어부터 시작해서 얻는 것 조작해내고 이런 모든 거를 민주당과 함께 작전 짜서 전위대로 뜁니다. 근데 제가 아니 핵심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넓은 노동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소수의 강성 노조편만 드냐 했더니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저 관심도 지지층은 소용없대요. 아주 핵심 지지층 소수가 선거를 이기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서 몇십 명만 모여도 방역 지침 위반이라 그래서 막 어떤 목사는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이러죠. 근데 이 강성 노조가 수천 명 시위하는데 어디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얘기 여러분 기사에서 보셨어요? 그냥 놔둡니다. 또 얼마 전에는 파리바게뜨 그 샌드위치 옮기는 그 운전기사를 이 강성 노조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링치가하고 폭행했는데 이 사람들 사법 처리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봐주는 겁니다. 이 노사 간의 문제라는 것도 각자가 교섭력을 대등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원칙적으로 국가는 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공권력은 늘 중립을 지켜야지 노사 간의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서로 이해가 갈립니다.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는 이해가 갈려요. 저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면은 하청업체가 벤더가 밑으로 여섯
그 저 계급까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봄에 춘투를 벌이면은 하청업체 노동자 애들하고 그 원청업체 노동자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원청업체 임금 올려라 그러면 납품가를 또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립을 지키고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민주당 정권은 이 강성 노조 전체 노동자의 4%만 대변하는 이 강성 노조와 아주 철석 연대를 이뤄서 나머지 노동자를 외면합니다. 뭐 무슨 고용보험 해준다 이래가지고 하는 척이나 하지 택도 없습니다. 자, 저도 26년간 월급쟁이 했습니다. 저도 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공무원이라 그래서 무슨 뭐 사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공무원은 여건이 좋은 노동자죠. 그런데 어느 사회든 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나라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이 발전이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데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려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면 이 노동자의 일터인 그 회사나 기업 또한 잘 굴러가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큰 기업만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네에 조그마한 식당도 다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은 노동자 중에 4%,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근로조건이 최고인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굳이 보호해주지 않아도 강한 노조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정부가 그쪽 편만 듭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구나 큰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나 미국 이런데 어마무시한 공장들을 세우고 수십조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싸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지적 수준과 근면성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강성 노조, 정부가 또 강성 노조 편 만드는 이런 것만 없으면은 월급 좀 더 주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만들고 여기다 공장 차려놓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강성 노조 편 만들고 마치 자기들이 무슨 재벌하고 대기업하고 싸우는 것처럼 폼 잡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더구나 큰 기업은 정부하고 안 싸웁니다. 정부하고 싸울 시간에 해외에 나가서 이런 강성 노조 없고 규제가 좀 자유로운 나라에 가서 돈 벌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우리 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이나 공약을 보면요. 이겁니다. 세금 왕창 걷어서 공공사업 많이 버려서 경기 부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라고. 정말 기도 안 찬 노릇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 대외 정책은 반미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반미를 싫어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반미가 아닌 것처럼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데 기본이 반미입니다. 이게 다 철진한 운동권 인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뭐 루스벨트 대통령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그 당시에는 공황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줄 서서 배급받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기업도 꼼짝 안 합니다. 아무리 규제 풀고 뭐 대출해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꼼짝 안 합니다. 그럴 때에는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어쨌든 왜 우물에 물이 안 올라오면은 물 좀 붓고 저 펌프질 하면 물이 올라오죠. 막 그런 식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유보되어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 대출도 필요 없어요. 은행 대출은 중소기업이 필요하지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은 지금 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 회사 만들고 공장 짓고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근로조건이나 보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국제 임금 기준에 의하면은 월급 대기업은 더 올려줘도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의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 실력에 비추어 보면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회사도 안 만들고 공장도 안 짓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무슨 돈 많은 사람, 재벌, 대기업하고 싸우는 정부라는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우리 서민, 청년,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민주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죠? 네. 더 믿으면 안 되겠죠? 네.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2년 동안 가장 고통받은 분들이 조그마한 식당 운영하고 또 시장에서 가게 하시고 이런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에 정부가 공공정책을 펴면서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면 그 손실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역정책, 이 주먹구구식 엉터리 방역정책 해가지고 소상인 자영업자들 피해 많이 봤는데 이 정부가 손실 보상해 줬습니까? 손실보상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 이 엉터리 방역으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실보상 얘기가 나오면은 엄청난 재정을 써야 되고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자기들의 방역정책이 엉터리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국민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처럼 지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원금. 그래서 국민재난지원금. 아니, 가장 피해 입은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뭐 작년 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떠들더니 해 바뀌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제가 작년 9월 16일부터 손실보상금 재원 50조 마련해서 빨리 보상 나는 하겠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더니 해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기네들도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거를 50조 하겠다고 저보고 뭐 협상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니 여당이니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라.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서 잘 협의해 주마. 그랬더니 선거 앞두고 14조짜리 그냥 지원금 선심성 예산 예결위에서 날치기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 노인분들 그 지원금 한 3조 추가해서 17조로 일단 본회의에는 협의 통과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헌법과 법에 따라 우리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가가 공공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줬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지금 정부의 엉터리 방역정책 가지고 처음에 조금 코로나가 잡히니까 K방역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1위죠? 1위 확진자 수가. 뭐 치료해 줍니까?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려는 거죠? 뭐 집에서 알아서 안 하고 돌아다녀도 통제도 안 해요. 지금 뭐 어제 확진자 투표에 좀 문제가 생겼죠? 사실 이분들이 착하고 순진한 분이라 그렇지 그냥 확진자 아니라고 해서 일반 투표소에 마스크 쓰고 가서 투표하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확진자라고 신고하면 뭐 해주는 게 있어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확진자가 돌아다닌다고 뭐 통제합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뭐 마스크 쓰고 우리가 지하철 그 빽빽하게 타고 다녀도 뭐 지하철에는 또 문제가 없다며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철 지난 그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그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정치권 주위를 수십 년간 맴돌면서 벼슬 탐하고 자리 탐하고 유착된 업자들하고 끼리끼리 이권 갈라먹는 이 패거리 집단들이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과학이라든가 합리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 전문가 많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 의대 교수들 많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 다 제껴놓고 무슨 뭐 자기들하고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뭐 실력이 됩니까 그게? 아니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제일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배치해놔야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아주 오만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게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자기들이 정치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도층 표를 좀 얻으려고 양당제의 문제점이 많아서 다당제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양당제의 문제 있으면은 자기들이 절대적 다수당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뭐 의논하고 상의 좀 했습니까? 자기들 일당 독재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자고 일어나면 맨날 날치기 통과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뭐 다 갖다가 고위직에 배치해 놨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 고위직에 올라온 사람들 그 이력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볼 때에도 믿을만한 그런 실력 있는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던가요? 다 자기들끼리끼리 옛날에 뭐 무슨 운동권 하던 사람 또는 뭐 그 사람의 뭐 자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끼리끼리 실력도 없는 사람들 갖다 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 공직 그 중에서도 이 최고의 공직이라는 거는 전문성과 실력과 국민을 위하는 사심 없는 이런 자세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을 제대로 모시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의 집권과 집권 연장을 위해서는 서민과 어려운 분들이 고통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민주정당 맞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이익이 되게 정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자는 떼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패거리당이지 민주당입니까? 이권정당이지 민주당입니까 이게? 근데 아직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민주당에도 양식 있고 그래도 민주주의 잘 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나 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 가나 꼭 못된 자들이 선량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다 길을 못 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당의 이 패거리 부패 집단을 잘 제거하면 양식 있는 분들이 또 길을 펴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또 멋지게 협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민주자 붙여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계속 대장동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 뭐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던데 이게 치적입니까? 부패입니까? 아니 어떻게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간 그 일당이 8,500억 1조까지 빼갖고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런 부패한 사람을 그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그 이재명의 민주당은 뭡니까? 같이 부패한 거 맞죠? 아니 깨끗한 사람이 부패한 사람 좋아합니까? 부패한 사람이 청렴한 사람 좋아합니까? 약점 많고 썩은 사람들이 또 약점 많고 썩은 사람들 좋아하고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주력 부대라고 하는 거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함께 부패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장동 하나입니까? 뭐 기본 시리즈를 막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뭐 기본주택 뭐 한번 얘기 한번 제가 드리죠. 기본주택이라는 게 이제 임대주택을 한 100만 채 줘서 우리 주거약자와 청년들 입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 저 대장동에 저 김만배 일당이 1조 가까운 이익을 받았으면 그게 원래 성남시민한테 돌아갈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임대주택을 대거 지어가지고 그 성남시가 그걸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약자와 청년들을 좀 싸게 입주시키면은 될 거를 그거 전혀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또 백현동 아시죠? 네. 그 무려 뭐 그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줘가지고 아파트를 1230세대를 지었는데 거기가 원래 산입니다. 산. 그래서 자연 녹지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4단계 올려서 저거는 준주거지요. 일반 주거 1종, 2종 거쳐서 준주거로 해가지고 1230세대를 짓게 하고 산에다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50m짜리 대한민국에는 없는 유일한 그 옹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후임자인 은수미 시장도 준공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업자는 수천억 이익을 받죠. 그런데 이 원래 1230세대가 그나마 임대주택 짓겠다고 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만 짓고 나머지는 다 분양주택 지어라 하고 재승인을 또 내줬어요. 그래서 업자가 돈을 엄청 벌고 자기 선거 사무장하고 아니 자기 변호사 사무장하고 어? 선거운동 본부장하던 그 사람이 나서서 브로카로 상당히 또 챙긴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니 임대주택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 때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뭐 대통령 되면은 100만 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약자와 서민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면 브로커와 어? 특혜를 위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참 이 뻔뻔한 어제는 또 뭐라 그러더라? 위기에 강한 뭐 대통령이라는 얘기하죠? 그 위기라는 게 우리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럼 자기들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네. 또 어제는 지금 상황이 과거의 독재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공권력의 남용이 심하다. 공권력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권력 남용으로 지금 과거 독재 정권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이 나라가 경제, 사회적, 또 국가적으로 위기다 라고 했으면은 그거 만든 정당과 그거 만든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죠. 그거 교체해야죠. 그거 교체하는 게 정치교체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주도하는 그 패거리 부패 세력들이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을 다 망치고 나라 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서울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어려운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뭐 확진자 투표 갖고 좀 문제가 됐는데 이게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이 사기꾼들 오래 상대해 봐서 아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보수층을 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우리 보수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당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정권 바뀌면 그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월 9일 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투표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투표 안 하면 집니다. 저 사람들은 이 권력 안 내놓으려고 국민에게 고통도 주고 억지도 쓰는 사람이잖아요. 모조리 다 나와서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저 파가리 부패 세력을 내몰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야당과도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갈라치기 안 하고 국민 통합 이루고 경제 성장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권과 당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 외면하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는 그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후보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정과 상식의 나라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끌어내겠습니다. 윤석열이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살만하는 대한민국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